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아, 하이브. 왜 저는 못 들어갔을까요? 그때 이분 하이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실 때 왜 나는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안 지나서나 그 생각뿐입니다. EBS 투자증권의 엔터 쪽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안진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못 샀습니다. 네. 네. 너무 크게 웃었네. 어쩌면 못 사서 올랐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친구가. 네. 자, 일단 뭐 다양한 얘기들 또 해주시겠습니다만 요즘에 결국 이제 엔터주가 굉장히 뜨거운 또 반응을 또 특히 이제 NFT 뭐 이런 거랑 또 같이 뭐 연동이 되면서 메타버스랑 또 연동이 되면서 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는 근데 네. 이제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네. 처음에 이제 안진아 연구원님이 그 하이브 이제 딱 목표 주가 썼을 때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가 한 20만 원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50만 원 썼잖아요. 그러니까 24, 25만 맞아요. 원일 때 네, 제가 50만 2천 맞아요. 원으로 TP를 냈었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거 너무 무슨 자신감으로 네. 암이라서 저렇다 맞아요. 그 그런 있었었는데 근데 결국 맞았네요. 지금 어디, 얼마까지 왔죠? 거의 지금 50만 원 향해 가고 있어요. 40만 원 가까이 올라왔고 네. 오늘은 좀 빠졌고요. 그래서 네. 38, 9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고 거의 TP랑 그 당시에 제가 현재 주가 괴리율이 거의 100% 가까이 나면서 하우스 내에서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이 좀 있었는데 꿋꿋이 버틴 결과 역시 하이브는 네, 증명을 네. 해주었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하이브는 진짜? 사실 3분기 실적 전후로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실적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그거 플러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신사업 진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신규 사업 진출 설명 플러스 요즘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NFT나 그리고 가상 뭐 메타버스 관련한 플랫폼 쪽으로의 네. 영역 확장이 좀 시장의 트리거가 된 것 같고 이제 두나무와 이제 협업을 하겠다. 그리고 지분 취득 그리고 CB 발행한 것들이 이제 상호 작용으로 좀 맞물리면서 네. 주가에는 좀 한 번 더 트리거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3분기 실적 자체도 분기적으로 또 직간접 매출 모두 다 잘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 실적 자체보다는 워낙에 뭐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들은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뭐 바운드리스라고 해서 경계가 없는 이제 엔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콘텐츠를 이제 아티스트 IP 기반으로 이 아티스트 IP를 가지고 수익할 수 있는 다른 2, 3차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이런 설명회가 좀 더 시장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먼저 가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 부분은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부분으로 이제 IP를 가지고 진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누가요? 하이브가? 네. 그래서 웹툰하고 웹소설? 네. 아, 그거 해요? 네. 그래서 1월 달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는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써놨는데 뭐 BTS가 아티스트로 나오는 뭐 어반 판타지 장르의 뭐 웹툰, 웹소설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 엔하이픈이나 TXT 같은 이런 신규 보이 그룹들 가지고 또 모두 다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로 좀 각색을 해서 이미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은 웹툰, 웹소 소설로 만들지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컨텐츠나 영화화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의 영역의 확장성이 무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앞서서 그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엔터랑 미디어 경계가 없이 사실 컨텐츠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OTT나 플랫폼들이 다양해지면서 그 안에 태울 수 있는 수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제작사나 그리고 엔터사들 위주로 좀 더 앞으로 산업이 커지고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 하이브에서도 이제 연간으로 이제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을 때 역시나 이제 기존의 엔터의 음반이나 음원 그리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콘서트나 공연에서 좀 벗어나서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뭐 게임이라든지 웹툰이나 웹소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위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이나 뭐 그런 텍스트 이미지를 넘어서서 이제 브이라이브랑 통합을 함으로써 이제 영상적으로 좀 더 역동적인 이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네. 좀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게 가장 키 설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NFT나 두나무와 같은 협력은 이런 플랫폼이나 기존의 위버스 그리고 메타버스나 뭐 점진적으로 더 이제 고차원적인 플랫폼 영역으로의 이런 콘텐츠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필수 부분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기본적으로 콘텐츠 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두나무나 뭐 기술 업체 뭐 M&A 통해서 M&A나 뭐 지분 수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사업을 좀 확장시키는 방향성이 그걸 처음으로 또 제시를 해 나갔다. 그래서 주가는 또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네네. 저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애널리스트시니까 이제 막 이렇게 기업 가치를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NFT는 이게 제가 봐도 이제 이게 엔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IP를 이용해서 어쨌든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이게 한정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끼리도 거래가 가능할 텐데 이걸 가지고 또 수익화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가치 산정을 제가 봤을 때는 옛날 방식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이게 목표 주가라는 게 의미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이번에 TP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일단 실적 리뷰 겸 해서 이제 같은 날 공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냈었고 뭐 본문에도 적었듯이 이런 컨텐츠나 뭐 엔터 이외의 다른 산업 부분으로의 영역의 확장성을 통해서 실제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를 일단 시장에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각 영역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게 SOTP 밸류에이션을 해서 다시 한번 산출할 필요성이 있겠다. SOTP 밸류에이션은 뭐죠? 이제 부분적으로 각 사업부의 가치를 이제 더해서.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있다고 보고 아직은 이런 사업을 진출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고 어떻게 수익이 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네. 지금 현재 수익이 나는 부분은 뭐 직간접 매출이라고 해서 음반이나 음원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 그리고 위버스라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MD 굿즈나 라이선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통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산출했었고 거기에 제가 TP를 좀 세게 불렀었던 이유는 메타버스나 이런 콘텐츠의 영역이 언젠가는 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그 발표에서도 그랬지만 바운들리스가 이제 영역의 경계, 산업의 경계, 그리고 국가나 지역의 경계 이런 것들의 영역을 다 뛰어넘는 이런 사업을 펼치겠다라는 게 키 핵심 주제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북미나 해외 서구권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도 이제 엔터업이 진출을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실 업사이드는 굉장히 무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PSR로도 해보고 뭐 PER로도 해보고 그래서 중간에 값을 도출해서 이제 50만 2천 원을 TP를 산출을 했던 거고 보통의 뭐 PSR이나 PDR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꿈의 주식이나 성장주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을 하시는 밸류에이션의 산출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형 확대도 가파르지만 이익의 측면에서도 시장에서 이제 보여지기에는 숫자적으로 따박따박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PER로도 같이 좀 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남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상장 초기 때부터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피어를 엔터 3사 국내 말고 이제 국제적인 이런 국제 레이블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장했던 게 6월 2일에 나스닥에 상장했던 워너뮤직 브라더스가 유일했고요. 3사 글로벌 레코드라고 보면 워너뮤직 있고 소니 있고 저희 하이브와 이제 조인트 벤처로 이제 협업을 하는 UMG가 있습니다. 근데 UMG 같은 경우는 지난 또 추석에 상장을 유럽 쪽에 했고요. 그래서 글로벌리 봤을 때도 글로벌 레이블사나 레코드사들이 이제 상장을 함으로써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플로우는 맞는 것 같고
해외에서는 사실 NFT가 국내보다는 더 먼저 빠르게 적용돼서 엔터나 이제 음악 그리고 아티스트 뮤지션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좀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오프라인 콘서트가 부재했지만 이런 플랫폼이나 앨범 발매 이런 것들을 공백기를 최소화하면서 이런 일부 이익을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해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티스트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90%가 오프라인 콘서트였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NFT를 활용한 이런 무형자산의 이런 고유의 시리얼 넘버나 이런 한정판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한 뭐 음원이라든지 뭐 관련된 뭐 굿즈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면서 아티스트의 수익에 굉장히 한 85% 정도까지는 기여를 했다. 네네. 연간으로 네, 그런 통계가 나와 네. 있더라고요. 그 네. 하이브라는 기업의 여전히 이제 핵심이 아마 BTS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BTS를 BTS라는 스타가 있고 그를 좋아하는 예를 들면 뭐 한 1억 명 있다 치고요. 그게 이제 1억 명, 2억 명, 3억 명 계속 늘어나면 이제 그건 계속해서 이제 좀 해피한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제가 그냥 볼 때는 그 1억 명을 가지고 예를 들면 콘서트로 혹은 뭐 음반으로 아니면 굿즈로 점점 이 수익을 좀 더 늘려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팬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그 같은 팬의 플러스 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돈을 더 많이 뽑아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게 한계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체로 굉장히 막 그 고소득 스스로 막 돈을 많이 버는 그 층보다는 아무래도 뭐 청소년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뭐 이러다 보면 한 명당 건져낼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알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소비재도 하고 여러 섹터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코로나 이후로 제가 생각하는 산업의 전반적인 플로우는 오프라인이 막히니까 온라인 쪽으로 이제 시장이 커질 거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의 유통 매체에 익숙한 세대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MZ 세대가 뭐 이런 스마트폰의 보급률이나 뭐 이런 온라인 매체 쪽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소비의 네. 주체가 MZ 세대로 옮겨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MZ 세대가 선호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산업이 클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과거에는 경제 소비 주체가 좀 더 고소득 그리고 직장인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베이비 부모나 X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MZ세대의 이전 세대들이었다면 지금 네. 명백하게 좀 소비 주체가 어린 세대들로 바뀌었고 그들은 이제 근로소득보다는 이런 주식이나 코인이나 불로소득에 의해서 이제 좀 더 자산의 증식이 좀 더 예전에 부를 쌓아왔던 세대와는 다르게 좀 취득하는 경향이 막 짙어졌고 네.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나 미술품이나 그런 소비하는 것도 명품 쪽으로 이제 양극화가 되는 뭐 이런 쪽으로 좀 실물 자산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소비를 하는 게 경향이 짙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뭐 소비 여력이 부족해서 한 명당 이제 쓸 수 있을 만한 알프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NFT를 통해서 이제 거래되는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또 그런 MZ세대 소비의 특징과도 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명품 매장 앞에서 되게 줄 서서 기다려서 뭐 샤넬이니 롤렉스니 뭐 이런 것들을 사고 있고 굉장히 미술품 같은 경우도 서울 옥션도 그렇고 이런 NFT를 적용해서 이런 무형의 자산의 고유의 시리얼 넘버를 부여한 자산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만의 것 한정판 이런 것들의 마케팅의 기본적인 소유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팬심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이제 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거에 한정판이라는 게 붙는다면 네네네. 사실은 그 소장의 욕구를 뛰어넘는 것들을 더 이제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이게 하이브를 안 산 이유를 지금 딱 질문하면서 내가 알았어요. 덕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덕질을 이게 저는 이게 이런 하이브 이런 거를 이게 보면서도 느끼는 게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제 딸이 있으니까 덕질을 해요. 아. 네, 근데 보면은 끝도 없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끝없는 반복 소비가 일어나요. 맞아요. 반복 구매. 네. 그러니까 앨범 나오면 앨범 사죠. 앨범이 보통 이렇게 뭐 이제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는데 네. 한 세네 개 이렇게 나와요. 네. 색깔별로 같은 앨범이에요. 그걸 다 사달래요. 왜 다 사요? 그 안에 사진이 다 들어요. 그게 포토카드가 있는데 네. 그 멤버 중에서 자기가 특정 멤버를 좋아하면 그게 맞아요, 랜덤으로 맞아요. 들어가 맞아요. 랜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멤버가 나올 때까지 사재기를 하고 나머지는 또 중고나라 이런 데 플랫폼에 올려서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들. 제가 그러면 어쨌든 뭐 좋은 얘기도 나왔으니까 안 줄 수 있는 얘기 한번 제가 그럼 얘기해볼게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그래서 이런 상품도 만들고 저런 상품도 만들고 또 온라인에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면 점점 팬들이 느낄 때 맨 처음에는 BTS라는 그 우리의 우상 스타를 내가 정말 뭐래도 다 해줘서 막 키우고 싶은 스타고 내 최고의 뭐 인생의 이런 느낌이 있다가도 아 이 나를 돈으로 보나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실제로 얼마나 덕질이 무서우냐면 비의 생일에는 아랍에미리트 가장 높은 건물의 전광판에 이제 비의 탄신을 이런 게 뜨고요. 지민의 생일에는 중국의 비행기 전세기에 이제 비행기 하나를 통째로 지민의 얼굴을 도배를 하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덕질을 맞아요. 그런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은 네. 그래요. 네.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NFT 전에 갑자기 이제 그 전에 위버스도 이제 뭐 DOU도 있었지만 주가가 저도 이제 뭐 JYP나 이런 것도 보면 주가가 한참 전에 좀 되게 안 좋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생각까지 못 했는데 갑자기 애널리스트들이 막 추정치를 올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실적을 보고 나더니 그 이유가 음반 판매가 잘 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음원을 다 사지만 이게 음반 매출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CD를 엄청나게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CD. 근데 CD를 이게 듣지도 않은 CD를 왜 살까? 그러니까 보니까 알아보니까 콘서트를 못 가니까 이제 그거죠. 옛날 구작 CD라도 사자.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덕질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 엔터즈 투자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CD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단가 자체도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네. 오른 상황이고 판매가가? 네네. 리패키지라고 해서 이전에 냈던 앨범도 다시 리패키징해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엔터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대부분 다 음반이나 음원을 뭐 음악을 들을 때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듣는 맞아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장 가치나 아니면 그런 한정판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을 만큼 이제 만드는 것들 MD 굿즈의 상품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네네네. 이제 포토카드나 뭐 시즌얼하게 뭐 시즌얼 그리팅이면 또 그 시즌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추석이면 추석 연휴 뭐 기념해서 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좀 붙이기 나름이고 마케팅하기 나름이라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앨범 판매가 연간으로 집계를 해보면 2020년이 거의 10년 내 최고 엔터 사설을 다 합산해서 판매를 한 상황인 거고 네. 각 아티스트의 이제 앨범 발매량 발매를 할 때 이제 판매를 하는 것들도 이제는 밀리언 셀러를 좀 우습게 달성하는 기사들이 속속들이 나올 거여서 선주문량이 일단 활동하기 전에 일주일간에 미리 예상 집계를 받는 건데 뭐 키 멤버다 뭐 각 엔터사의 SM의 NCT다 뭐 아니면 뭐 하이브의 BTS다 뭐 이런 인기 있는 그룹들이 이제 컴백 한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뭐 200만 장, 300만 장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네 글로벌리 좀 인기를 얻으면서 네 그렇게 밀리언 셀러는 좀 손쉽게 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저 그러면 자 하이브와 SM과 뭐 또 다른 뭐 JYP 뭐 등등 있잖아요. 하이브와 SM의 완전히 레벨이 다른 결정적 차이라는 게 BTS란 스타 말고 네.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위버스? 그게 이제 아마 뭐 일종의 뭐 플랫폼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아마 인정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 DOU? DOU 이제 맞나요? 성장하죠. 그게 이제 네. 그건 어디 거예요? DOU는? DOU는 SM, SM이죠. SM이고 11월 10일에 상장 예정입니다. 내일 네, 상장. 글로벌 스타만 갖고 있다면 네. 사실 하이브의 사업 모델은 얼마든지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CD 만들어 팔아 각 멤버별로 따로 뭐 패키징 따로 해 혹은 뭐 굿즈 팔아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 하이브의 더 높은 우리가
밸류를 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BTS 빼면 없는 거 아니냐, 회사에는 없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 플랫폼 일단은 엔터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제가 이제 플랫폼 쪽을 이제 다 그쪽 섹터를 담당해서 보면 시장의 1등 진입자, 선도 진입자가 네. 대부분 그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는 경향이 높고 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사한 모델 비즈니스를 가지고 후발주자들이 이제 진출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이 2등, 3등 뭐 이런 독과점 형성을 결과적으로는 뭐 OTT 시장도 그렇고 엔터의 플랫폼 시장도 형성하는 경우가 좀 짙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좀 대규모 자본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한 업체들이 2, 3위를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순위는 바뀔 수 있겠지만 네. 점유율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는다. 일단 시장에 처음 진출한 진입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는 경향이 매우 짙고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다면 높을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 모델 비즈니스 구조는 단순해 보일진 모르겠지만 제가 플랫폼보다도 더 중요하게 미디어도 그렇고 엔터 측면에서도 그렇고 강조를 늘 드리고 있는 거는 네? 그건 가상의 공간일 뿐이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게임사들도 이제 진출해서 만든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 안에 사실 컨텐츠를 뭐를 태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 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이트를 활용하고 플랫폼을 활용하고 하기에는 좀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활성 사용자 수를 이끌어 드릴 만한 네네. 그래서 그런 막강한 콘텐츠가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시리즈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유도를 하는 게 있겠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아티스트가 그 IP가 되겠죠. 콘텐츠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BTS라는 글로벌리 진짜 막강한 아티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고 네. BTS만 있는 건 아니고 국내외 다른 소속사의 아티스트들도 지속해서 2주에 한 번씩은 이제 영입이 지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포트를 점점 더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음악 뮤지션뿐만이 아니라 지금 설명회를 들어보면 이제 미국 쪽의 할리우드 출신의 뭐 팝스타나 뭐 배우나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까지도 이제 영입을 해서 포트를 좀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내일 상장하는 디어유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국내 소속 아티스트 200명 뮤지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IPO 설명회 때도 들어보면 역시나 해외 쪽 그리고 유럽의 뭐 축구 선수나 유명한 뭐 그런 배우들 쪽으로도 이제 포트를 좀 더 다양하고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놀 수 있는 거리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단은 먼슬리 유저를 확보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돈을 쓰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뭐 아이템을 산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콘텐츠를 소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좀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알프를 좀 더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가는 지향점이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그 엔터 쪽의 플랫폼들 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쪽은 그쪽의 방향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하지만 그렇게 수익을 아직까지 메타버스 사업을 해서 내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로블록스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이나 뭐 이런 쪽이 더 이런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고 접목해서 이런 쪽이 더 먼저 시장이 발달하긴 했지만 엔터사에서 이제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를 가시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믿음이 사실 하이브는 좀 그런 것들을 상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을 진출할 때마다 어쨌거나 말뿐만이 아니라 막 바로 실행력 옮겼고 그 실행에 옮긴 사업 부분이 또 바로 수익을 내는 모습을 1년 동안 이제 끊임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런 파이낸셜 활동이나 인베스팅 활동이나 뭐 그런 본업에 충실한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삼박자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뭐 지금 제가 엔터 미디어 섹터를 맡고 있지만 네. 나중에는 엔터 미디어 뭐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앞에 선도주자에는 하이브가 가장 좀 최전선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밸류를 산정하는 게 뭐
염승환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확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고 이제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여기에 이제 밸류를 주느냐 마느냐의 차이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도 이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프로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아, 디어유나 뭐 아니면 그 뭐죠? CJ의 NC 건가요? 유니버스인가? 아, 그, NC, 그것도 NC 예, 유니버스도 네. 있고. 그 다음에 뭐 위버스도 있는데 역시 이게 사실 퍼스트 무버잖아요. 먼저 했고 거기에 BTS는 넘사벽이잖아요. 사실 네. 누가 봐도 네. 네. 그런 존재. 여기에 또 YG랑 여기 블랙핑크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위버스에는 8월 6일에 블랙핑크가 네. 입점을 아. 해 있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MAURF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네. 늘어났는데 그리고 아. 거기다 이제 그 미국의 음반회사 인수했잖아요. 거기, 네, 거기 저스틴 비버도 들어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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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안진아 연구님 말씀대로 지금 시장 이제 시총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 확장성 같아요. 지금 이제 가장 큰 확장성을 보여줬고 나머지 업체들은 SM이나 JYP나 YG도 하겠죠. 할 텐데 이제 얼마만큼 확장성 보여주냐에 따라서 네. 그 이제 하이브만큼의 가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엔터 주최할 때 항상 이제 고민하는 건 그거거든요. 뭐냐면 다 좋은데 확장성도 좋은데 결국엔 BTS 다음은 누가 될까? 아니면 트와이스 다음은 누구지? 뭐 요새 이제 SM이 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에스파입니다. 에스파. 그러니까 이게 척척 닭 이게 네. 그 뭐죠? 이 로테이션 잘해 주는 것 같아요. 에스파. 예. 네, 네. 제일 잘하는 게 SM 같아요. 뭐지? 제가 봤을 때. 카이 네. 카이 카일라인가? 카이 카이요? 아니 SM 저 아, 카리나? 카리나 카리나. 카일라게요. 죄송해요. 너무 아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에스파 카 근데 그러니까 카, 제가 카이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시스템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그 다음에 어떤 BTS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 또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하이브 또 걱정하시는 BTS는 게 BTS는 영원합니다. 어, 지금 아 영원할 수 있는데 아니 제 말은 이제 네. 아무튼 아미신 줄 누군가는 또 대체를 해야 될 텐데 네, 어느 네. 시점에서는 네. 아 사실 H.O.T.도 뭐 영원할 네, 줄 알았잖아요. 아직 아미 있는 아니 어쨌든 근데 영원하시잖아요. 그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안하죠. 아티스트가 제일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투자할 때 근데 이거를 계속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하이브도 적용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하이브도? 그래서 지금? 그게 사실은 미디어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가장 좀 리스크이자 좀 밸류에이션 할 때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무형의 자산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흥행이 될지의 여부는 까봐야 아는 거고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몇 년 하드 트레이닝 시켜서 데뷔를 시켰는데 생각보다 안 뜰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사들은 지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신인 그룹 그리고 아티스트를 발굴을 해 나가야지만 사업의 확장성이나 연속성이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엔터에서도 지금 현재 인기가 있고 글로벌 팬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를 보유하는 엔터사가 누구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거나 실적을 추정을 할 때도 이제 신인 그룹에 누가 데뷔를 하느냐 뭐 보이 그룹이냐 걸 그룹이냐 그리고 컨셉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추산을 해서 그리고 과거의 트랙 레코드 이 엔터사들이 아티스트를 양성을 해내는 방식이나 했을 때 이제 성공시킬 확률 뭐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상장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 가운데 소속 아티스트 그룹이 5그룹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 걸그룹은 없고 다 보이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측하는 게 과거에 뭐 SM의 20년 동안 엔터 산업을 영위해온 부분 뭐 JYP나 YG보다는 짧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의주시하는 건 맞다. 그리고 신인 그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걸그룹 두 팀 정도가 이제 신인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하이브에. 네, 연말에 이제 국내
국내에서 이제 데뷔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또 한 팀이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저희 이제 UMG랑 이제 협업을 해서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공개 오디션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국적도 더 다양하겠죠. 뭐 미주나 유럽이나 뭐 글로벌 인종들이 모여서 이제 데뷔를 하는 하나의 또 그룹의 혼성 그룹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세 팀 정도 대기가 있고요. 그동안 좀 보이그룹에 치우쳤다면 이제 걸그룹 쪽으로도 좀 더 포트를 좀 확장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업의 영역에서도 관련해서 그 좀 힌트를 얻자면, 지금 뭐 소속된 아티스트를 베이스로 이제 뭐 웹툰의 주제를 뭐 공개를 했어요. 어떤 장르를 할 거고 시나리오 뭐 이런 스토리를 다 공개를 했는데 하나 미정인 게 있더라고요. 제가 날짜 뭐 1월 15, 16, 17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크림슨 하트라고 약간 크림슨 하트? 네,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무슨 제목? 웹툰 제목. 웹툰 제목 중에 하나인데 네. 약간 소녀들이 활약하는 정통 성장물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티스트 기반으로 만든 웹툰인데 지금 현재 보이그룹밖에 없는데 미래에 데뷔하는 걸그룹을 이미 선정해 두고 만든 거라는 거거든요. 스토리 미니에 다 해놓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엔터사들이 가져가야 될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네. 그 JYP가 이제 니쥬를 데뷔시켰잖아요. 네. 일본인만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까 UMG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도 이제 약간 글로벌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JYP가 이게 처음 한 것 같은데 그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이게 좀 시장에선 성공했다고 보는 건지 그냥 크게 임팩트는 없다. 일본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파급력이 높고 괜찮다. 앨범 판매량도 높고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무래도 근데 이제 하이브가 지향하는 바는 전체 글로벌 무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인종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국한시켜서 만드는 데뷔 그룹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도 굉장히 음악 시장에서는 북미와 일본이 가장 네, 큰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무시하거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리콘 차트도 이제 매월 이제 보는데요. 앨범 판매랑 집계를 해보면 JYP랑 하이브는 항상 차트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본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리면 JYP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좀 막대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본은 또 팬덤 문화가 굉장히 또 한 번 형성이 되면 오래 지속되는 로열티가 네. 높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놀란 게 동방신기가 인기가 네, 너무 많더라고요. 많죠. 아직도 일본에서 배용준, 윤사마 아직도 많죠. 네, 할머니들만 네, 오셔가지고 아 진짜로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진짜 네,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커피 프린스 공유요? 그것도 아주 좋아하시는 분 일본인 분들이 공연은 아직도 인기 많지 않나요? 네. 네. 아 그래서 가끔 그 홍대 쪽에 제가 가다 보면 일본인 그 좀 연로하신 그 어머님들이 오셔서 그 커피 프린스 1호점 그 카페에 있어요. 지금 문도 닫았어. 근데도 아, 거기 오셔가 그렇게 막 보고 아리가또 이러고 이제 가시거든요. 네. 야, 참 신기하다. 오래 간다 진짜. 우리보다 진짜 훨씬 오래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일본 쪽 그래서 한번 팬층만 한번 형성되면 오래 간다. 오래 간다. 네, 네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큰 음악 시장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역임에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중국은 이제 좀 그냥 중국 막 규제하고 있어서 그때 한번 급락했는데 지금 사실 사드 때문에 그 후로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기대를 앞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실질적으로 매출의 브레이크다운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도 한류 스타에 대한 팬덤이 많긴 한데 그 직계가 그리고 매출을 또 통해서 집계되는 수치적인 부분들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노출도의 비중이 없다라고 없다. 봐주시면 되고 좀 높은 거는 SM이랑 JYP 정도 네. 근데 많이 줄어들었죠. 과거에도 뭐 하이 싱글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다 4% 5%도 다 전체 되지는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음반이나 이런 유통되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직계를 뭐 안 뭐 이렇게 투명하게 이제 보진 못해도 이제 팔리는 부분들은 명백하게 있는 것들은 있고요. 그래서 중국 지역에 뭐 같이 한번 뭐 그때 미디어 규제로 인해서 같이 좀 흔들렸을 때도 사실 엔터사들에게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뭐
매출에 타격이 있을 만한 그런 센티는 아니다 라고 해서 뭐 잠시 조정받았을 때 그때 하이브가 27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막 6, 7만 원 그때 전화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바이콜을 다 드렸거든요. 이때 담아놓으면 무조건 30만 원 이상은 그냥 올라간다. 네. 아 믿음의 믿음의 아이고. 근데 만약에 근데 중국이 예전처럼 네. 다시 이게 뭐 이게 좋아져서 네. 그럼 열리면 좋죠. 어마어마하겠네요. 더 좋죠. 미디어 쪽 엔터 미디어 쪽으로는 훨씬 더 좋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엔터 쪽도 당연히 시장의 업사이드가 훨씬 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열리는 거니까 네. 네 나쁠 거는 뭐 전혀. 근데 솔직하게 그 BTS 말고 남자 아이돌 그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말고 큰 시장이라곤 미국 유럽 시장에서 먹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2호 BTS 이런 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한국의 아이돌 문화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한국밖에. 맞아요. 그래서 그룹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댄스를 네. 뭐 칼군무를 추고 하는 것들은 한국 뮤지션들이 유일해요. 그리고 일본도 뭐 한국에서 유사한 보이그룹들이 나오지만 사실 좀 비주얼적으로도 많이 돼요. 비교가 되고 뭐 너무 비교돼요. 진짜. 그러니까 연습의 양도 되게 어마무시하거든요. 저희는 뭐 되게 어릴 때부터 뭐 거의 뭐 10년 뭐 7, 8년씩 이제 연습해서 데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형으로 만들어진 그룹들이 없어요. 해외는. 그리고 대부분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거나 뭐 자기 재능에 기반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제2의 BTS다라고 해도 다 국내 K-POP에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그렇게 인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아, BTS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요. 누구예요? 하이브의 그 세븐틴. 아, 세븐틴 미국 쪽에서 정말 인기 있어요? 네. 네네. 미국 쪽에서 인기 있어요? 그렇죠. 빌보드의 차트에 이미 다 진입을 했고요. 앨범 내자마자. 네. 그리고 4세대 아이돌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이거는 잘 뭔지 모르겠지만 10대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룹을 4세대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NCT도 인기 많죠. 네. TXT나 엔하이픈 신인 그룹들은 굉장히 또 인기가 TXT? 많고. 네. TXT는 저 파일 이름 아닙니까? 문서. 아이, 네, 아니.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 여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신인 그룹도 대부분 밀리언셀러 근접하게 이제 선주문량이나 앨범 판매량 잘 하고 있고 말씀하신 NCT 같은 경우도 네. SM에서 만든 보이그룹이고요. 굉장히 좀 지주처럼 구성이 되었어요. NCT 2021, 뭐 맞아요, NCT 여기. 127, 뭐 막 이런 식으로 NCT 드림 뭐 이래서 쪼개가지고 유닛 네. 활동으로 또 활동을 하고 앨범 발매를 하고 그 안에 멤버들 구성을 보면 한중일 약간 국적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아시아 시장을 넘어 유럽 미국 시장에서도 꽤 맞아요. 인기가 있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독일 많아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뭐 유럽이나 미국은 좀 코로나가 많이 풀린 상황인데 뭐 이런 라운지나 뭐 이런 클럽 같은 데 갔을 때 K-POP만 틀고 노래 부르는 클럽들도 있고 독일에서. 네. 제가 유튜브 이게 가끔씩 한번 볼 때 추천 영상에 뭐가 뜨면 제가 예전부터 그걸 좀 봤거든요. K-POP 이렇게 댄스 따라하는 거 랜덤 댄스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야 뭐 당연한데 네, 깜짝 놀란 게 뭐 저기 어디죠? 폴란드, 체코 여기 영상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광장에 모여서 노래 나오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 노래 나오면 그 K-POP 댄스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이미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몇 년 전에도. 그 막 체코에서 춤췄던 애들이 폴란드 가서 또 춤추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네. 분명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왜 K-POP이 떴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그 플랫폼임도 그렇고 그 안에 나오는 컨텐츠도 그렇고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고 시청자나 뭐 팬들은 그거를 되게 수동적으로 보고 수용하는 입장이었다면 맞아. 최근에 유튜브도 그렇고 뭐 틱톡이나 릴스나 뭐 짧은 쇼폼 비디오도 그렇고 뭐 NFT 플랫폼도 그렇고 약간 컨텐츠를 한번 놀 수 있는 거리를 딱 던져주면 그냥 그게 프로듀서랑 소비자 수요 공급자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수요자도 이거를 바탕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또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게 재생산되는 게 반복이 되면서 파급 효과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굉장히 홍보 효과도 그렇고 놀 수 있는 거리도 많아지는 거고 이걸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
제작사나 뭐 엔터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그만큼 벌어들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흥미로운 게 아티스트들이 앨범 발매를 하면 되게 따라하기 쉬운 동작에 댄스 안무를 넣고 일부러? 뭐 챌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유도를 해요. 그게 그런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저도 그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뭐죠? 그 아무 노래. 너무 오래됐어. 아무 노래.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봐. 그 노래 있잖아요. 네, 알고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 주식 얘기로 좀 넘어가서 그럼 지금 현재도 하이브를 제일 좋게 보세요?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50만 원 팁 뭐 목표가에서 거의 80% 지금 도달했잖아요. 네. 그럼 룸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비교하더라도 역시 하이브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확인을 또 해야죠. 어떻게 NFT를 엮어서 이런 거래 플랫폼을 확장을 시킬지, 그리고 위버스의 플랫폼을 네이버 브이라이브랑 통합을 시켜서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거리를 또 얼마나 또 생산을 시킬지, 이런 것들의 원년의 해가 저는 2022년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1월 달부터 시작을 하겠다. 저는 좀 되게 그거 설명회를 들으면서 느낀 게 아 역시 빠르다. 빠르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이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 뭐 게임도 이미 만들 그 네네네. BTS 멤버들이 참여해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팬들의 이제 의견도 담아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다. 그리고 웹툰 웹소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소개 영상에 다 보여줬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스토리 그리고 BGM 이런 것들이 다 깔려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 태워서 수익화를 또 시장이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저는 좀 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기대감만 가지고 또 산출을 해내기에는 네. 해외 쪽에 그러면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케이팝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냥 하이브가 희소성이 있으니까 유일하니까 그냥 비교 그룹이 없이 그냥 하이브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보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혹시 미국이나 아까 뭐 소니 얘기도 하신 것처럼 그 시장 참가자들 중에서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뭐 미국의 음반 회사랑 이렇게 네. 비교를 하는지 네.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상장해서 커버리지를 할 때부터 그냥 좀 해외 쪽으로 많이 눈길을 돌렸었고요. 그리고 근데 좀 해외랑 국내랑은 또 엔터사의 비즈니스 구조가 네,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애플 to 애플로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비슷한 이제 음반이나 음원 콘서트 매출 비슷한 거는 이제 밸류로 이제 피어를 삼아서 이제 비교를 했었고 제가 지금 새롭게 좀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은 NFT 쪽이고요. 해외에서 이런 뮤지션들이 NFT를 통해서 얼만큼 수익화를 시켰는지 그 개인 자산화 시켰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이제 아티스트 IP에 좀 적용을 시키면 뭐 좀 BTS와 뭐 동등한 레벨?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비슷한 인기 있는 뮤지션들이 해외에서 이런 NFT를 가지고 자산화 시켰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을 좀 대비해서 유추해서 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럼 우리나라에 4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탑픽은 당연히 하이브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개 다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선택? 선택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꼭 하이브만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업종 내에 뭐 선호도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하이브 S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선호조 차선호조 말씀을 드리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빨라요. 그런 말씀하신 에스파도 그렇고 뭐 세계관이나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먼저 항상 제시를 해왔었고 그거를 또 비즈니스적으로 연결시켜서 또 새로운 쪽으로 항상 엔터 쪽에서 성공을 시키는 그런 사업적인 수완이나 능력을 시장에 입증을 시켰고 그게 또 하나 보여지는 게 저는 디어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좀 위버스랑 결이 다르지만 이거는 구독형 경제고 어쨌거나 뭐 월에 뭐 4,500원, 8,000원씩 지불을 하면 그 안에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위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용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돈을 쓰게끔 유도를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위버스 아, 그 디어유가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펼친다라고 사업을 생각을 했던 것들은 어쨌거나 강력한 IP 엔터나 뭐 아티스트를 보유를 하지 않는 이상 지속해서 따박따박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확장성을 더해진다면 거기에 또 수익이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하이브만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시장이 더 커져가면 엔터의 산업이나 시청 사이즈도 네, 네. 커져가고 더불어서 이쪽에 뭐 메타버스나 플랫폼이나 뭐 기술적인 것들이 이제 붙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도 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네. 네. 네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것들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꼭 하이브 말고라도 다른 엔터사들도 괜찮다. 그러니까 서로 다 윈윈하는 네. 거죠. 서로 네. 스타쉽 엔터도 있습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스타쉽 상장 안 했잖아요. 거의 너무 좋아하시는. 장원영. 아 장원. 장원. 네. 장원영은 네. 건들지 말아주세요. 네. 그 저기 뭘 여쭤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상장한 지가 이제 얼마 됐죠? 1년 안 됐죠 아직? 지난 넘었어요. 1년 넘었나요? 10월 15일에 상장을 했고요. 아, 그럼 뭐 보호의 소물량 이런 건 다 끝났습니까? 네네. 1주년 됐고 네. 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악재가 별로 없네. 악재가 별로 뭐 시비 같은 거 막 많이 안 했어요. 아, 시비도 이번에 4천억 처음 한 거고 네, 이자율 0%로 네. 되는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해도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유증 뭐 이런 거 많이 안 하고 유증. 저희 그러니까 현금이 이번에 이런 뭐 투자 활동 있기 전까지는 항상 약간 현금성이나 단기 금융 상품 자산 같은 경우는 항상 1조 원 정도로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조에서 뭐 1조 2천억 정도 유지를 하는 모습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뭐 CB 발행하고 유상증자 받고 뭐 이런 것들 딜 클로징 되면 오히려 이제 그런 단기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유동 자금은 1조 한 6, 7천억까지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까? 가긴 가야겠네. 그럼 내가 네. 유일한 악재는 이제 내가 프로가 사는 거죠. 아, 좋고. 지금 좀 늦었다고 봐도 될까요? 늦지 않았을까요? 항상 받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14만 원일 때 20만 원 가면 그때 놓쳤다. 25만 원일 때 35만 원 내면 놓쳤다. 35만 원일 때 50만 원 내면은 놓쳤다라고 했는데 차트를 보시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제 TP까지는 아직 안 왔으니까. 네. 물적 분할 같은 거 안 하죠? 아직 예전 물적 분할 얘기를 하시는. 네, 아직 예전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아 근데 누가 이걸 다 이끄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이브에? 네? 그 누구지? 되게 그 네. 통통하신 분 누굽니까 그? 방시혁 회장이 다 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걸 내려놓았어요. 경영에서 일단 물러난다고 사임을 하셨고 이제 프로듀싱이나 이제 본업에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인을 두고 이제 이런 쪽을 맡기겠다. 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이제 분업화하고 집중하고 이런 것들도 네. 미국장으로 좀 가려고 그랬더니 또 하이브가 또 이렇게 저를 유혹을 하네. 하이브는 하여튼 대신 하이브에 투자할 때 그 네. 메타버스 이쪽에서 어떤 구체적인 돈 버는 모델들을 잘 구현하는지 한번 좀 볼 필요는 있겠다. 네. 그렇죠. 네. 라고 생각을 네, 좀 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처음이에요. 저도 되게 난감하고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을 때 그때 TP를 제가 50만 원을 냈는데 50만 2천 원을 냈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류였던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이과 뭐 골리앗의 싸움인데 그게 완전 주객이 전도가 된 부분인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사례가 있으면 좀 유출을 해서 비슷하게 네. 이제 추정을 하거나 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듯이 뭐 현재 대입해 보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좀 전례가 없던 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어쨌거나 저희의 업은 보여져야 되는 것들이고 숫자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난감하지만 그래도 네. 그만큼 또 일단은 뭐 딜이나 이런 것들 해놓고 또 숫자로 보여주니까 네,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음악 관련된 엔터사들 이제 많이 좀 봤는데 요즘에 그 네.
컨텐츠 제작 업체들 있잖아요. 네. 무슨 드라마 만들고 네네. 이런 데들 굉장히 좀 뜨겁지 네.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쪽 시장은 대충 어떤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컨텐츠 제작사들은 제가 네. 그 라인업들 편성 방영 시점을 보고 좀 많이 이제 주가들 중소형 제작사들이 네네네.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연간으로 이제 자료를 낼 때 이제 보면 3분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 굉장히 텐트폴이나 이런 오리지널 시리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쪽으로의 관심도는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또 기사가 났는데 A스토리라는 킹덤을 만든 제작사도 이제 두나무와 NFT 협력해서 뭐 또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왔고 위즈익 스튜디오나 뭐 CG나 VFX 기술 또 활용하는 쪽들이 뭐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연일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네. 더불어서 뭐 이런 좀 메타버스 쪽, 뭐 NFT, 뭐 기술 구현 쪽 플러스 그리고 한국의 디즈니 플러스랑 그리고 애플 TV가 또 글로벌 OTT들이 진출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 11월 달에 이제 통신사들을 끼고 진출을 한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컨텐츠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들이 OTT에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협상력에 다 단가나 이런 것들을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터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그 공간에 태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그리고 그 IP에 대한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베이스로 수익화하고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방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이 좀 열리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쪽도 굉장히 밝게 매우 네. 밝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이제 막 예.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리산은 아직까지 이렇게 썩 좋은 평가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래서 매번 저는 이제 드라마 보는 게 일이고 음악을 듣는 게 제 일이고 영화를 참 직업 잘 택하셨습니다. 영화를 보는 게 일이고 그렇고 막 그렇죠. 저 회사에서 떠나다니 막 놀러 가니 노는 게 제 일이라고 하는데 업종을 잘 맞췄네. 노는 게 제 일이죠. 네. 근데 지리산은 생각만큼 좀 기대감이 높았던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좀 장르가 생소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청률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유의미한 부분은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나쁘진 않아요. 8에서 9% 정도 지상파 네, TVN에서 나오는 정도면 그게 근데 좀 되게 의아했던 게 아이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 이유가 네. 있나요? 그쪽에 선판매를 했는데 거기가 가장 이제 비싸게 보는 거죠. 그 중국의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네. 업체인 거죠, 아이씨. 네, 네. 네. 그래서 거기로도 이제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한번 뿌려주겠죠. 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쪽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선택하느냐, 디즈니를 선택하느냐, 뭐 애플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의 매체가 많아질수록 어쨌든 그렇죠. 우위에 있는 것들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작사들이다 보니까 네. 이게 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엔터는 뭐 오늘 여기 정도면 다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안진나 연구원님과 함께 엔터 미디어 업종에 대한 이야기 업데이트해서 한번 좀 들어봤고요. 계속 움직이면 다시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움직일 50만 건데? 원 가면 아 그래요? 네, 계속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못 들어간다고 어떻게?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